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에서 좋은 것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좋은 것을 보는 순간 우리는 그걸 갖기 위해서 하나님을 팔아먹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렇게 하실 수 없습니다. 오히려 우리가 고통 속에 들어가면 우리는 비로소 자신의 정체성을 묻습니다. 이러한 고통에도 불구하고 내가 살 필요가 있는가라고 묻게 되죠. 이 슬픔 속에, 이 고난 속에 인생이 무슨 가치를 가지는가 물을 때 좌절과 낙담과 고통 속에서는 세상이 답이 되질 않습니다. 이미 그것은 끊어진 상태이기 때문에 세상을 놓고도 살아 있어야 할 이유가 있느냐, 고통을 감수할 필요가 있느냐라고 물을 때 비로소 하나님이 답이 됩니다. 그러면 그때 무슨 답이 나오느냐 하면 세상은 잃어도 좋다, 하나님은 놓을 수 없다 라는 답을 만듭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형통하시면 하나님을 생각할 틈도 없고 여러분 자신과 인생에 대하여 진지한 고민을 할 틈이 없습니다. 자녀를 여러 두신 분은 이해하시겠지만 자녀가 예를 들면 다섯이 있다 그러면 그 다섯 중에 누가 제일 예쁘냐 그렇게 얘기하면 여러분 답할 수 있습니까? 답할 수 없습니다. 다 특별합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라.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면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여기서 계명을 지킨다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과 지극하심, 신실하심에 참여하는 것을 말합니다. 여러분의 모든 두려움은 어디에 있는가 보십시오. 내일이라는 두려움, 오늘 갖고 있지 않은, 가질 수 없는 내일에 대한 어떤 수단과 내용들 때문에 우리는 아무도 자신하지 못합니다. 너희는 염려하지 말라. 이 말을 우리는 믿지 않습니다. 항상 기뻐하라. 어딜요? 이렇게 반응합니다. 기쁘면 고통이 없는가? 그렇지 않습니다. 고통은 우리에게는 이 세상을 사는 동안 외면할 수 없고 피해갈 수 없는 현실입니다. 우리는 한계 속에 살고 죄가 관영한 세상에 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기쁨을 빼앗을 수 있는 건 세상에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목자란 양을 위하여 존재합니다. 그는 권세자도 아니며 그는 부자도 아닙니다. 양을 위하여 기꺼이 희생하는 보호자입니다. 하나님이 누구이시기를 바랍니까? 어떤 권력을 가졌기를 바라며 어떤 행운을 가져다 주기를 바라십니까? 양떼가 목자를 의지하여 그의 전 삶을, 순간을 그의 인도와 보호 속에 있다는 것, 그 표현이 가지는 하나님의 자녀된 특권을 이해하십니까? 목자 자신이 쉬기보다 양떼를 먼저 쉬게 하며 양떼가 먹을 자리로 인도합니다. 당연한 일입니다. 여러분은 왜 안 믿으시죠? 세상의 시험과 위협이 더 현실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양다리를 걸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외면할 수도 없고 하나님만 믿을 수도 없는 현실 속에 있습니다. 여러분은 괴롭습니다. 그러나 나이가 들고 인생의 경험이 쌓이면서 여러분 확인할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세상이 믿을만 한가요? 세상은 믿을 수가 없습니다. 가장 아주 모두에게 일어나는 진실이 뭡니까? 사람은 늙습니다. 세상은, 세월은 사람을 젊게 하지 못합니다. 세상은 결국 우리를 속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믿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생활은 죽어야만 완성됩니다. 살아있는 동안은 늘 괴롭게 신앙생활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목자시다. 우리에게 부족할 것이 없다. 그는 여기 있는 3절에 있는 말씀대로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 분입니다. 고통스러운 상황 속에서도 신자된 기쁨과 살아계신 하나님의 자녀라는 이름이 가지는 참된 복을